군인의 억울한 죽음이 또 있죠.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고 이해람 중사의 장례 절차가 3년 2개월 만에 치러집니다. 딸의 곁을 지켜왔던 아버지는 이젠 보내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. 윤세민아 기자입니다. 학창 시절부터 꿈꿔온 공군 부사관에 임관하며 다부진 표정으로 찍은 증명사진은 흰 국화에 둘러싸인 영정이 됐습니다. 잠 못 드는 밤마다 아버지가 손수 만든 조화 꽃바구니도 빈소에 올랐습니다. 예람이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바깥에 재판 갔다가 가기 전에 얘기하고 갔다 가서 얘기하고 잠 안 오면 얘기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왔지요. 2021년 5월 공군 20 전투비행단 소속 이해람 중사는 부대 안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. 두 달 전 상관에게 당한 강제 추행에 사건을 무마하려는 회유와 압박이 이어지자 견디지 못했습니다. 여기에 군 당국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일자 아버지는 장례를 미루고 군사법원과 국회를 부지런히 오갔습니다. 밤에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보낸 날이 3년이 넘었습니다. 사망 1년 뒤 특검이 출범했고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강제추행 가해자는 징역 8년이 확정됐고 다른 가해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군 사법체계의 병폐가 드러나며 관련 법도 바뀌었습니다.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,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. 딸을 보내는 아버지는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. 군 수뇌부, 그다음에 이제 군 법률 수뇌부, 이런 군 수뇌부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 좀 내가 좀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. 고 이해람 중사는 오는 20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. JTBC 윤세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